이번에 사피 볼 주제는 좀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인덱스 매뉴얼 스크롤 보이시죠? 요 내용입니다. 여기 무엇인지 보고 이어서 인덱스 오토 스크롤 이것도 또 상당히 재밌어요. 둘 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스크롤부터 볼까요? 그래서 자, 매뉴얼 스크롤은 라우터에 여기 있는 요겁니다. 요게 인덱스 매뉴얼 스크롤 불러드리고 있죠. 유저즈 스크롤 요 부분이잖아요. 요건데 요걸 화면으로 보시면 요렇게 형태입니다. 보시면 유저 스크롤 되어 있고 11번부터 쭉 20번까지 있는 상태에서 모아 버튼이 하나 생겼죠. 요걸 클릭하면 새로운 21번부터 30번이 새로 추가되고 또다시 모아 버튼을 클릭하면 또 추가되고 요게 이제 유저 스크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먼저 라우터부터 볼까요? 라우터의 유저 스크롤 이 부분이죠. 인덱스 매뉴얼 스크롤 이거. 그리고 실제 코드로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HTML 부분이 바로 L 시기를 이용해서 렌더 속에 그냥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파일을 뽑지 않고 시기로 구성을 했죠. 간편하게. 있고 다음에 마운트, 패치, 핸들 이벤트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마운트 구동되는 것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IO 제가 아이오폰 마운트와 소켓을 이렇게 출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프린트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해두었습니다. 패치도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핸들 이벤트도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니죠 이만큼 끌고 놓고 릴로드를 하면은 다시 11번부터 20번 초기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뭐가 구동되었는지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서 첫 번째 마운트 한번 하고 다음에 패치가 한번 발생하고 마운트에서 패치가 자동으로 발생하죠. 왜냐하니까 먼저 마운트를 한번 호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마운트를 또 호출하죠. 마운트로 호출하고 또 패치하고 내용 같습니다. 어쨌거나 피닉스 구조 자체가 요 마운트와 렌더를 두 번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트 한번 하고 렌더 만약에 여기에 IO put render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두고 다시 한번 끌고 볼까요? 그래서 릴로드 하면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마운트 한번 있고 패치 있고 그리고 렌더도 한번 튀어나올 것이고 얘 나왔죠. 그리고 또 마운트 패치 렌더 이렇게 됐습니다. 패치가 들어간 이유가 마운트에서 패치를 호출해요. 그죠? 마운트에서 패치 호출하고 그리고 temporary assign이라고 하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rs를 이렇게 텅 빈 리스트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뭘 하는 건지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은 요 temporary assign 이거예요. 여기 뭔지를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패치를 호출하니까 패치 호출하고 패치에서 데모 카운트 리스트 유저 페이지 PR 얘를 이용해서 불러오고 그죠? 페이지 PR을 이용해서 여기서 렌더링을 합니다. 렌더링을 하는 내용은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특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피닉스 업데이트 밴드라고 하는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테이블 바디에 ID가 있고 그리고 왜 여기 클래스 유저로 여기도 또 마찬가지 아이디가 또 있어요. 아이디가 두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조금 애매해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템포러리 어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익히 보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은 피닉스 라이브 뷰 0.10.0 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0.10 이에요. 2020년 3월 25일 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0.10 이후가 됐겠죠. 여기에 중간점 오면 보시면 이렇게 Done Patching and Temporary Assign 해서 이게 무엇인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Replace, Ignore, Append, Prevent 등등 있는데 append는 뒤에 붙이는 것이고 prepend는 앞에 붙이고 이거는 무시하고 replace는 대체인하고 이런 건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뭔지를 지금 우리가 예제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temporary assign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데 뭐 채팅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자, 채팅이 채팅창 우리가 좀 이따 또 채팅도 볼 거예요. 채팅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 또 봅니다. 또 채팅 예제를 또 볼 텐데 채팅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채팅할 때 새로운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은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이 기본적으로 소켓에 어사인의 내용이 바뀌면은 다시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채팅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 이 렌더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건 채팅창이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채팅창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하면은 그렇게 렌더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메시지가 한번 발생할 때마다 이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를 끊임없이 새로 반복해서 보내주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필요한 부분, 새로운 부분만 보내주는 것이 append나 prepend나 뭐 replace나 이 내용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을 덮었으면 replace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은 ignore이고, 그 다음에 append는 뒤에 붙이고 prepend는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내줬던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냈던 데이터를 중복해서 보내주지 않기 위한 메커니즘이 바로 temporary 여자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예제를 지금 잘 볼 수 있는 예제예요. 방식은 소켓에 이렇게 temporary 여자인에서 이런 걸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거예요. 요 추가하는 메커니즘도 여기 설명이 조금 나와 있죠. 그래서 어사인 어디 있나요?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아 여기 있군요. 이런 식입니다. OK socket temporary assign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클립브라키 속에 둘러싸죠. 그 형식이 지금 이 형식입니다. OK 있고 다음에 socket 이만큼 있고 다음에 temporary assign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나 두 개, 두 개가 여기까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조가. 처음에 이 구조가 좀 헷갈렸어요. 얘가 왜 여기 있지 싶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뭐 바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템플러리 여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템플릿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피닉스 업데이트 중에서 append를 쓰거나 혹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prepend라거나 replace라거나 ignore라거나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서 피닉스 업데이트를 지정하고, 자 그런 다음에 전체의 테이블에 아이디를 지정하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로 또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니죠? 어디 갔나요? 얘 말고 얘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얘 라인 하나하나마다 아이디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아이디가 여기서 지정되고, 그죠? 그리고 전체 테이블의 아이디도 여기서 유저즈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모아 버튼을 클릭하잖아요. 모아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시 11번부터 30번까지, 21번부터 30번까지를 다시 우리가 모아를 클릭했을 때, 모아를 클릭했을 때 11번부터 20번, 그리고 또 21번부터 30번 이 두 개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21번부터 30번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번부터 20번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또 모아를 클릭했을 때는 우리는 31번부터 40번까지만 보내주고, 클라이언트는 기존에 있는 30번 뒤에다가 우리가 보내준 31번부터 40번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게 이 템포러리 여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서버죠. 서버에서 메모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니까 지금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하나만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100만 명이 이걸 열어놓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명에게 이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해서 11번부터 새로 모아할 때마다 계속해서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엄청난 양이 되죠. 엄청난 양. 그 웬만한 서버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템포러리 여자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한다 하더라도 100만 명에게 새로운 데이터만 땅땅땅땅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핸들 이벤트 로드 모아 부분은 이 이벤트 지정되어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렌더 피닉스 미터 로드 모아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만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로드 모아 클릭했을 때 핸들 이벤트 로드 모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핸들 이벤트 로드 모아에서 요 여기 있는 내용들 보이죠? 페이지 2 어사인 페이지 2도 있고, 다음에 어사인에서 페이지 3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전에 처음에 페이지 1이었잖아요.
아, 이것만 보자. 페이지 2, 페이지 여기다가 새로 온 우리가 어자인을 이렇게 페이지 어자인을 하면은 여기 이전 원래 방식으로는 여기 이러한 값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값이 추가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얘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얘로 대신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신시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템포러리 어자인에서 이 부분입니다. 유저. 그죠? 유저즈 이 부분 리스트죠. 이 리스트를 항상 초기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초기화, 초기화, 초기화 계속. 원래 상태로 돌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운트 할 때마다, 마운트 할 때마다 초기화 시켜서 주는 거죠. 아, 그 말이 맞나?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정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